시청자님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떤 종목 고민돼서 전화 주셨을까요? 네, 쉽게요. 네, 혹시 비중과 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? 10만 9천 원에 10%. 네, 알겠습니다.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. 네. 네, 전문가님. SK스퀘어입니다. 네. 가격대가 상당히 고점에서 사신 것 같은데요. 어떡하죠? 네,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이거 딱 고점에서 사셨네요. 일단 매수하시고 한 달 정도, 지금 보름 정도 살짝 좀 쉬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대형주가 좀 약세잖아요. 계속 못하게 했거든요. 네? 사갖고 비중을 하려고 네. 계속 못하게 했는데 지금 9만 3천 원의 비중 마찬가지입니다. 9만 3천 원이요? 예. 일단 9만 3천 원이면 뭐 잘 하신 거고, 다만 이제 하락이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하락이 좀 멈추는 시간은 좀 필요해요. 네. 직전에도 여기 또 하락이 멈추려고 좀 시도를 했다가 자리 못 잡고 또 빠져버렸잖아요. 예. 일단 지금 자리 여기 근진, 7만 근진 연락하다 맞지도 않습니다. 7만 5천 원 구간에서 자리를 잡는지, 지금 7만 6천 원 구간인데 7만 5천 원까지 좀 열어두시고 여기서 네. 자리를 잡는지 좀 확인하시고요. 기술적으로 네. 반등 나오면 9만 원 자리예요. 네. 지금 매수하신 그 평단가 9만 3천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예, 예. 그 구간 기술적으로 좀 반등 나오면은 비중 줄이시고 아니면 싹 덜어내시고 일단은 갈 종목들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. 이게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. 예. 네. 더 빠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반등 나왔을 때 치고 자르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추이 돌릴 때 좀 들어가셔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